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밖에 비도 오는데 참 이거 통화 가능하세요? 네. 네. 제가 그 이제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저한테 보내주신 거 이게 다 지금 검토를 하고요. 이게 다 끝내놨습니다. 예.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하나 한 분씩 한 분씩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바깥 사장님 김하선님 사장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고혈압이랑 머리 쪽에 낙상으로 15일 정도 입원하셨다고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면은 네. 그 동부화재 이제 DB손해보험 설계사분한테 가입하셨는데 뭐 친한 사람이 있으신가 봐요. 친한 사이보담도 네. 친구 아는 언니예요. 그쵸. 왜냐면 DB손해보험도 괜찮은데 너무 몰빵했어 한의사로. 네. 그때 초기에는 저 그냥 아무것도 몰라갖고 보험에 대해서 네. 그냥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법인들이자면 다 여러 가지 회사일 텐데, 물론 DB손해보험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회사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그렇죠.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워요. 왜냐면 그네분다 그냥 100% 그냥 DB손해보험만 가입됐으니까. 그리고 다 레파토리가 똑같아. 예. 뭐 컴퓨터도 아니고 딱딱딱 똑같아. 네. 아무튼 그거를 이번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이제 네. 적립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하나에.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빼겠다 네. 그랬더니 그걸 빼면서 애주 걸또 다시 뽑아줬어요. 제가 뭐두분 사이에 제가 이간질하는 건 아닌데요. 아니, 이간질이 아니라 저도 어느 정도 예. 이제 보험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좀 약간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하나씩 약간 이제 하나씩 꼼꼼히 따져가지고 왜 해지를 해야 되고 왜 정리를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 제가 명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한 소요 시간은 한 20분이면 충분하고요. 이제 정확하게 팩트 있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바깥 사장님은 지금 기존에 이제 그 2009년도 1월 달에 프리미어 컨버전스 이제 그 장기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네, 이 보험은 지금 그 100세 만기인데 납입기한이 왜 37년 납입으로 하시죠? 그때 그냥 보험료를 좀 싸게 내게끔 해달라고 해서 맡겼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20년 납입으로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보험료를 적게 내요. 37년이나 40년, 37년 납입은 보험료가, 월 보험료는 작아질 정도 총 보험료는 더 많이 내는 거죠. 아시죠? 네. 그렇다고 이게 납입 면제가 있는 상품은 아니에요. 납입 면제가 되면 요즘처럼 보험은 차라리 정기 납입이나 길게 월 납입 보험료 적게 납입하면서 중간에 암이든 뇌졸중이든 급성이든 뭐 말폐질환이든 간경화든 여덟 개 질환에 납입 면제가 되면 좋아요. 근데 이건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이 아니고요.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그냥 100% 보장이 된다. 실비만. 요게 장점이에요. 저 말고 다른 분한테 혹시 의뢰하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 이걸 어떻게 알게, 보험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TV 보다가, 네네. TV 그쪽에다 전화를 했어요. 네. 그때 그쪽에서 설계사를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 설계사분한테 조회를 했어요. 네네. 근데 전부 맡겼는데, 전부 다 해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아, 저는 해지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정을. 왜냐? 일단은 2009년 1월달에 가입했기 때문에 2009년 7월 전에는 100% 보장이 되거든요. 실비가. 그래서 저는 양심적으로요. 저한테 가입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설계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해지하는 것보다요. 수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 지구상에 살아생전에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야.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 오늘 그 주말인데 상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우, 예. 아, 뭐가 부실했어요? 아니에요. 이게 뭐제 업무인데요, 뭐. 전 재밌어요, 예. 일단은 그 2009년 1월달에 가입하셨는데 중간에 보시면 그 김하선님 거그 37년 납 100세 만기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중간에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어요. 예, 갱신형. 이거는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네, 이거는 2009년 7월달에 손해율이 워낙 높아서 해지가 된 거, 그 없어진 거고요. 제가 속도는 좀 빨리 설명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좋아요. 왜냐, 일단은 단점이라고 하면 1위부터 180일까지밖에 보장이 안 돼요. 단점은. 근데 장점은 본인 부담금이 없고요. 100% 보장이 되고요. 산재든 교통사고든 50% 보장이 돼요. 네, 그리고 통원 시에도
뭐 MRI든 엑스레이든 100% 다 보장이 돼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통원비가 30만 원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RI 두 번째에서 100만 원 나왔다. 그럼 보증부담금 70만 원 납입하고 30만 원 보장을 받았었는데, 아니면 입원을 했어요. 6시간 있으면 입원으로 간주하거든요. 근데 이 상품은 통원시도 입원시도 100% 보장이 되고요. 치과든 한의원든 한방병원이든 보신용이든 다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매우 좋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밑에 보시면 질병 사망이 있어요. 물론 질병 사망이 1, 2가 있는데 1은 의무로 가입이 됐고요. 2는 해제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통화 끝나면 제가 뭐뭐 삭제해야 되는지 제가 리스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병 사망 갱신형이 있어요. 요거 삭제. 그다음에 암진단금도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5년 갱신. 근데 80세 만기인 게 좀 다소 짧을지언정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삭제. 왜냐? 일단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80세까지 무조건 쭉 납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보험료가 5년마다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돼요. 네. 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암 수술비와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암 입원 일단 요즘에 암 걸려도요. 4일째 수술하고 다 통원시켜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암 입원당이 4일째부터 보장이 돼요. 그리고 비갱신형도 아니고 갱신형이고요. 네. 2009년에 비갱신형 납입을 했으면 11년만 납입했으면은 앞으로 10년, 9년만 납입했으면 되는데 갱신형에서 80세까지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인상이 돼요. 또한 납입 기간이 기본 계약은 37년 납입이에요. 네. 문제 문제 이해하시죠? 네, 다 똑같아요 결론은. 예. 그래서 사장님 같은 경우요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밑에 보면 제가 통화 끝나고 리스트를 말씀드릴 건데 뇌졸중이든 급성심근경색 말기 심부전증 만성 경류합병증 요 부분을 삭제하시고요. 짜잘한 거 골절이나 아니면 100% 실비 있죠. 네. 네 여기 보시면 그 5천에 30. 여기 이때도 1억짜리가 있었어요. 물론 1억짜리 없어도요. 5천만 원에서도 충분해요. 근데 5천만 원에 1억짜리나 보험료 차이가 1,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돼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00% 보장이고 실비고 자잘하게 골절인단비 7대 수술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되 몇 가지 항목들은 갱신형은 삭제. 네. 그리고 운전을 하시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벌금 방어비용 면허 정지 취소 이런 거는 할증정 이거는 지금 없어졌거든요. 근데 민식이법이 바뀌었잖아요. 네. 2009년 11월 이후부터 소급 적용돼서 그때 이후는 민식이법도 적용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운전자 보험 따로 가입한 거 없죠? 요거는 저희 애기 아빠가 따로 저저번 달인가 회사 현대해상에다가 넣었더라고요. 아 가입을 했어요? 예. 그 요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삭제하려고요. 그래서 한 두 달 됐나 그랬거든요. 어 중복 가입이 안 될 텐데. 그래요? 예. 현대해상에다가 저기 했다고 왔어요. 증권이. 그게 중복 가입 안 되는데 혹시 삭제하고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삭제 안 했어요. 어 중복 가입 안 되는데 어떻게 했지? 네. 비례보상일 텐데.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네.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가족 일상생활 배당 책임 특약이 있거든요. 요건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10만 1000원은 혹시 보험료가 좀 지금 올라가지 않았나요? 지금 둘이 합쳐가지고 컨버전스가 28만 7천원 정도 나와요. 보험료 비싸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상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콘크리트 제조. 근데 지금 자재관리사 2급이잖아요. 근데 왜 그 직업 수정을 안 해주셨어요? 직업 수정했으면 보험료가 더 내려갔을 텐데 한 2만 원 정도? 비슷하다고 뭐 그게 그거라고. 아 그건 헛소리고요. 아, 죄송해요. 헛소리 하면 좀 그렇고 그분한테. 근데 일단은 그 보험료 차이 좀 나요. 1,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직업을 변경하세요. 아시겠죠? 예. 직업 변경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셔서 저한테 담당자를 바꿔주세요. 제가 배서해 드릴게요. 아, 네. 그분이나 좀 유대관계가 좀 있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3대 진단금 빼고 실비만 놔두면요. 보험료가 소폭 내려가요. 네. 그래서 배우장님은, 잠깐만,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하나 또 동부화재 가입됐어요. 네. 그죠? 100세. 네, 25년 납 100세 만기. 여기에 상해의 실비 또 있거든요? 네. 요거 하나 때문에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7만 5천원짜리. 그러니까 이것도 저기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1억에 30짜리가 있는데요. 굳이 상해 우리비 1,000만 원짜리면은 충분히 보장 커버가 돼요. 물론 1,000만 원 넘을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1,000만 원 미만이에요. 상해로 정말 심하게 다치지 않는 이상 1,000만 원 미만으로 병원비가 나와요. 요즘에 또 의료보험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한 사고당이요. 사고당. 예. 사고당. 네. 그래서 상해오름의 특약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1억에 30짜리 유지하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자를 택할 것 같아요. 전자가 더 좋아요. 네. 뭔지 아시겠죠? 근데 후자도 나쁘진 않은데 요거 하나 때문에 밑에 뇌졸중 갱신형 그리고 암도 갱신형이에요. 네. 네. 왜 갱신형을 유지 이거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속상해요. 비갱신형에도 충분히 7만 5천 나왔거든요. 근데 왜 갱신형을 추천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복을 했고 왜냐면 그분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자기가 DB손해보험 설계사니까 먹고 살려면 솔직히 추천을 해야 돼. 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희 대리점 같은 경우는요. DB든 메리츠든 KB든 삼성이든 다른 걸 추천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때는 여기는 동부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거 진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네네. 이 암 때문에 암진단비하고. 아니요. 암진단비는요. 갱신형이에요. 어차피 버려도 돼요. 근데 이게 뭐 면책기간이 있잖아요. 90일, 100일. 90일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요. 요즘에 보험은요. 면책기간이 없는 거 아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안 보험이요. 예, 안 보험이요. 90일 면책 기간이 있는데 감액 기간이 없어요. 1년 전에 1년 이후 감액 기간이 없어요. 물론 90일 이전에 암이 걸리겠어요. 설마 여태까지 잘 지내다 3개월 못 버티겠어요? 근데 3개월 동안 건강검진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암처럼 뭐 얼굴이 시커맸던가 뭐 면역력이 떨어지던가 뭐 급속도로 마르던가 뭐 피를 토하던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암보험은요 90일 면책기간이 있는데 1년 감액기간은 없고요 소외감 있죠 유사암 유사암은요 면책기간이 없어요 물론 감액기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가입했다 내일 뭐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 유사암이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소염이나 제자리암 걸리면요 바로 지급을 해줘요 매우 좋죠 네네네 네. 좋네요 그래서 약간 지금 삼천포를 빠졌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바깥 사장님은 기존의 100% 실비나 자잘한 티켓만 냅두고요. 3대 진단금은 삭제, 그리고 7만 5천짜리는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3대 진단금과 지금 수수비가 없어요. 7대 수수비밖에. 근데 그래서 질병수수비와 상해수수비, 종수수비, 그리고 거기서 수수비. 예를 들어서 그 바깥 사장님은 65년생이기 때문에 일단 많은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뭐 대장, 그다음에 거의 위, 용종. 근데 이런 부분에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그리고 신장 질환, 뇌질환에 대해서 어떤 혈관이나 관혈이나 비관혈 이거에 대해서 보장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상담을 다 끝내놓고요. 그리고 설계서를 제안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네, 저는 저 초특급처럼 뭐 유료 상담 받는 것도 아니고 통으로 진단금이랑 수술비랑 같이 해드릴 거 아니에요. 진단금은 좀 저렴한 대로 롯데나 MG로 추천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 뭐죠? 수술비는 KB나 DB손해보험 쪽으로 해드릴 거예요. 수술비가 보장이 좋은 건요 두 개예요. 뭐냐면 일단은 폭넓게 보장이 되는 거, 관여이든 비관여이든 구분 없는 거, 그리고 다빈도 질환. 1위부터 20위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수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 부분에 포커스 두는 부분들을 보장 한도를 높여서 해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보험료가 근데 나이가 있어서 좀 비싸지 않을까요? 보험료가 좀 비싼데요. 그래서 기존에 어느 정도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면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65년생이시니까 부분적으로 진단비는 갱신형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갱신형인데 지금 하나생명 20년 나 20년 갱신 스페셜 암보험이 다음 달부터 바뀌거든요. 이게 일반암 1억이 가능해요. 일반암 1억 하는데 보험료가 한 8, 9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비싸다 하시면 5천만 원 다운시키면 돼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일반암은 이제 면책기간은 90이 있는데 감액기간이 없고요. 소외감은 면책기간이 없는 대신에 감액기간이 1년 전에 50% 보장이 돼요. 그리고 2대 질환과 그리고 수술비는 따로 저렴하게
다른 데다가요? 네. 일단 편하게 보내드릴 거고요. 보시고 저랑 다시 통화해서 이제 수정을 하면 돼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저랑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 거. 네. 잠깐만, 사모님 거. 사모님 것도 그냥 똑같아요, 결론은. 네. 그냥 완전 판박이에요. 예, 그 작가 사진과 똑같기 때문에요. 네, 다른 거 수정할 거 없구냐. 그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가입된 거 있죠? 거기서 실비만 빼놓고 모두 다 정리. 갱신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 따로 하나 또 가입되어 있죠? 여기도 상해가 1억에 30짜리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뭐 질병 삼아, 그리고 쓸데없는 상해 질병 입원일당. 물론 그분 입장 이해해요. 그때 당시에는 상해 질병 입원일당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중환자실 들어가지 않는 이상요, 3, 4일 통원시키고 다 수술하고 바로 다 퇴원시켜요. 네. 근데 이거를 엊그저께 제가 상관없나요? 엊그저께 3만 원으로 제가 감액을 해놨거든요. 감액이요? 이 7만 원짜리요? 이거를 제가 보는 감액, 근데 거에는 감액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안 돼. 도저히 나 혼자서는 안될것 같아서 지금 보호막님께 전화를 드린 네네. 이 거거든요. 7만짜리가 3만짜리로 낮췄다 할지라도요, 여기에 메리트 있는 게 없어요. 뭐, 질병 삼아, 상해나 질병 일단 이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암진단금도 갱신형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일단은 좀 적게 나가게끔 해놓고 알아보고 들어가자. 아, 그거는 나중에. 자동이체만 해지하세요, 자동이체만. 왜냐면 연체됐나요? 아니면? 아니요, 아마 빠져나갔을 거예요. 8월달까지? 요번 예. 달까지. 9월달까지요? 아유, 아깝다. 예. 일단은 자동이체만 해지하시고요. 10월달, 11월달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해지하나 10월달, 11월달 말까지 충분히 보장받고 12월 초에 콜센터 통해서 해지하세요. 어차피 해지원금은 똑같아요. 예, 두달 가격도 서비스로 공짜로 받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뇌출혈만 진단비가 있어요. 뇌혈관이나 뇌졸중이 아니고요. 네. 맞아요. 잘 아시잖아요.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뇌출혈 걸린 사람 제가 14년 보험 이상에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뇌출혈 걸리면요, 땅바닥에 떠지잖아요. 그러면 I 코드가 뇌출혈인데요, S 코드예요. 외상성 뇌출혈. 네. 그래서 법적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상성 뇌출혈 S 코드 진단받은 다음에 법적으로 분쟁을 했는데 결국에 법원에서 보험사 편을 돌렸어요. 질병에 의한 뇌출혈만 지급을 해줘라. 외상성 뇌출혈 S 코드는 지급이 안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쉽게도. 네. 그래서 뇌출혈 걸렸고요. 암 입원했다 이거 의미가 없고, 유방 절제술 그리고 7대 수술비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가장 그러면 범위가 다 저기 수술비에서 가능한가요? 지금 다시 들어가면은? 그럼요. 가장 범위가 넓은 게요.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종 수술비, 그다음에 뭐 77대, 21대, 이 다빈도 질환 이런 쪽으로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하셔야 돼요. 보험료가 부담되면 줄이시거나 부분적으로 갱신형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보험을 왜 가입한 거예요? 보장받을 때 폭넓게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저한테 증권부서 의뢰해주신 것도 기존의 보험료보다 좀더 저렴하면서 보장은 폭넓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신인이 아닌 이상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최대한 맞춰서 해드리는 게 저의 임무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해지하는 걸로요. 그렇죠. 기존 거는 3대 진단금 정리하고 실비랑 자잘한 특약들만 유지하고 나머지 정리하고 기존 7만 5천짜리도 3만 원짜리로 감액했는데 이제 자동이체만 해지하고 9월달에 보험료 빠져나갔으니까 9월달, 10월달까지 유지하고 11월 초에 해지하시면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야? 이 동양생명 암보험인데 30년 그거는 갱신 이거 유지하고 계세요? 그거 유지하고 있어야지. 이거 보험료가 얼마예요? 보험료가 안 나와가지고 안 나와 있어요? 네 그게 제게 24,800원인가 들어가고 애특기에 한 2만 원 정도 나가요. 아 24,800원이요? 여기 보면 일반암이 1억인데요? 일반 아니 저기 아니 일반암은 5천 1억이고 일반암 5천이고 고액암이 1억 고액암이 네, 1억이고요. 맞아요. 고액암 1억. 그리고 일반암이 2천. 아, 죄송해요. 일반 잘못했네. 그 고액암에 착각했네. 예, 저보다 더 많이 아세요. 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일단 보험료는 저렴해요. 왜냐? 갱신형 원래 싸요. 네, 근데 이때가 지금 가입하신 게 2019년에, 작년에 가입했잖아요. 그리고 30년 갱신이에요. 갱신이 아니라 그게 아마 정기납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30년 30년 나, 30년 끝, 남기. 그냥 끝나죠. 예. 끝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일반화 자체가 좀 저렴할 뿐더러
여기서 예. 보면 대장점 만남이나 기타 피부와 이런 소외감 있죠. 소외감이 예. 300만 원, 600만 아 지금 1년 지났으니까 600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저렴한 예. 게 장점이에요. 제가 이거는 아직 정리하지 마시고요. 자동이체만 해지하세요. 제가 한화생명 업계 1위 스페셜 안보험 보내드릴게요. 아, 하나요? 네. 예. 거기 보면요. 대장염만이야, 기타 피부와 갑상선이야, 제자리 경계수준이야, 이 5개 있죠? 5개 예. 2천만 원씩 지급이 돼요. 아. 네. 그 일반암이 물론 1억인데, 일반암은 줄이면 돼요, 보험료를. 근데 제가 좀 전에 예. 말씀드린 대로 1년 미만 시에 50%라는 감액 조건이 없어요, 일반암은. 면책기한은 90일 있는데. 그 남면도, 암, 뇌출혈 급성체는 남미 면제도 되고요. 네. 그리고 2천만 원씩 가입이 돼요. 그것도 갱신형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 됐으면 모르겠는데 작년에 가입됐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직 정리하지 마시고 제가 보내는 제안서 보시고 비교해서 네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해하셨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으시네요. 네. 예. 그래서 두 분을 기존 거 실비란 진단, 실비란만 유지하시고 3대 진단금이랑 그 다음에 도현생명 거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3대 진단금이나 수술비는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부담되면 부분적으로 갱신형을 하셔도 되고요. 갱신형, 비갱신형 이것보다 솔직히 가장 많이 암, 뇌혈과 심장제, 암, 뇌심 이게 권리 확률이 55%예요. 암이 33%, 나머지 2대 질병이 22%.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세 개 합치면 55%거든요. 좀 아쉽겠지만 사모님이나 저랑 둘 중에 한 명의 이 3대 진단이 권리 확률이 높아요. 근데 권리 확률이 50대에서 70대가 가장 높아요. 예. 네.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부분적으로 갱신형으로 하시고요. 부담이 안 되시면 비갱신형 하셔도 되는데 좀 부담이 되시니까 예. 갱신형을 좀 길게 해서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해하셨죠? 네네. 근데 진단비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수술비예요. 수술비가 특히 사모님 같은 경우는 갑상선이나 유방암 자궁, 작은 근종, 네. 그리고 암, 내심, 이런 수술비에 대해서 종수술비가 좀 폭넓게 보장이 되는 거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50대 수술 1위가 뭐죠? 백내장이에요. 네. 뿌염은 일단 백내장 1위에요. 그러면은 왼쪽 100만원, 오른쪽 100만원, 예, 양한 200만원 보장이 되는 플랜 많이 있어요. 그 수술비 진단도 그것도 저기 감액기간이 있나요? 감액기는 없어요. 있는 상품이 있는데 없는 상품을 추천드릴 거고요. 그리고 백내장이랑 또 많이 하는 게 관절증, 무릎 안 좋은 거. 네, 이거 수술 많이 해요. 퇴행성이든 많이 하고요. 특히 여성분들 나이가 드시면은 힐 많이 신으세요? 그러면은 아니요, 예. 무지의 반지 있잖아, 발 튀어나온 거. 네네. 예, 요거 진짜 아프다고 하는 거. 이거 수술할 때 350만 원 보장이 되는 거 있어요, 한쪽 당. 네, 그냥 수술비가 아 진짜 칼로 째야지만 수술이 아니에요. 요즘에 레이저든 냉동이든 전기든 하면 수술로의 신의료기술에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고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1회당 보장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더 구성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다. 네네. 아, 목표가 시네요. 어느 정도, 저기, 보호왕님, 저기, 유튜브 보고 어느 정도 수칭을 하고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지금 윤곽은 나오셨죠, 윤곽은. 예, 예, 예. 네. 근데 이제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보험료는 줄이면 돼요. 아니면 나비기간 좀 길게 하고. 근데, 무해지 보험이나 보험료 좀 저렴해요. 기존 거는 무해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무해지 보험이 이번 달까지거든요. 무해지 보험하면 저렴하고요. 그리고 납입기한 길게도 나쁘지 않는 게 기존에는 납입 면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암, 뇌심, 그리고 말기 폐지랑 간경화, 그리고 후유장애 80%가 아니에요. 50% 합산해서 하면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납입기간 길게 해도 납입 면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보험료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아, 어른 상품도 그게 나와 있어요? 당연하죠. 요즘에는요 보험료 좀 더 내더라도 페이백도 있어요. 납입했던 보험료를 다 돌려주는. 네. 그래서 그런 상품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험이 실손은 예전 상품이 좋지만 진단금은 요즘 상품이 더 좋아요. 네. 네. 아우, 이런 정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이은이한테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요즘에 솔직히 갱신형을 많이 들어요. 옛날에 비갱신형이었는데. 왜냐? 비갱신형 상품이 좋긴 한데 보험이 가면 가서 더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좀만 납입하면 또 좋은 거 나오면 또 좋은 거 가입하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굳이 옛날처럼 비갱신형 비싸게 그렇게 안 해요. 저도 비갱신만 고집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 네. 이런 보험 수준이 많이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면서 비갱신형 찾는 고객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예전에 뇌혈과 허혈성 수술비 이런 거 없었어요. 종수술비도 최근에 탑재가 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도 하셔도 나쁘지가 않다. 네네. 네, 그리고 첫째 딸분 말씀드릴게요. 네. 예, 첫째 딸님 거 보시면은 일단 똑같아요.
네네. 예, 똑같아서 이제 실비 상해 의료비와 그다음에 5천에 30, 100번짜리 네. 유지하시고요. 골절 자잘한 거 다 유지하시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 따님 같은 경우는요. 뇌졸중이나 급성이 다 100% 갱신형이 아니네요. 갱신형도 있고 비갱신형도 있어요. 그래서 비갱신형 유지하시고 갱신형만 삭제하시면 돼요. 네네. 아 이거 보험 공부 많이 하셨나봐요. 옆에 보험료까지 다 그냥 적어가지고. 네.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갑상선 상지증 걸리기 전부터 애가. 맞아요. 이거는 네네. 바꿔야지 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갑상선은요 그냥 부담보 네. 잡고 가입을 하시면 돼요. 네. 네네. 그래서 딱 보니까 아 보험 공부 많이 하셨구나. 근데 보험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구나 네. 알아요. 보험은요 공부할수록 더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게 보험이에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우 못. 정답은 없어요. 근데 네. 저는 더 미치겠죠. 왜냐 30개에서 다 아니까 더 막 뭘 비교해 줬지. 단순하면 더 좋아. 네. 예. 근데 알면 알수록 더 머리가 아파. 그래서 최대한 단순해지자 제 자신으로 체면을 걸고 있어요. 네, 고생하세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아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실비랑 비갱신형 2대 진단금 암 진단금 네네네. 2천만 원 있으니까 유지할 네네. 거고요. 제가 끝나면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망보장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사망보장이나 죽어 나오는 사망보장이나 그 다음에 갱신형 진단금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동부화재 하나 또 가입돼 있죠. 네네. 잘 아시겠지만 네 상해 5천에 25 이거 정리할 네네. 거예요. 상해 우리비 특약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 전체적으로 가요. 네, 고 여기 보면 말기 폐지랑 관계가 있는데 약간의요 말기 폐지라지만 말기 뜻이 뭔지 아세요? 거의 다 죽을 정도 돼야지만 물론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요 영구적으로 산소 호흡기를 껴야 돼요. 아, 네, 깨가 보장받기 매우 힘들어요. 근데 보험료가 이것도 한 4천 원 계속 납입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네. 보험을 좋다는 건 뭐냐면요 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타먹은 사람이 좋아해요. 많이 보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아 여태까지 납입했던 거 적금 묵걸 괜히 후회한다. 네, 예, 근데 꼭 해지하잖아요. 꼭 그때 큰 병이 걸려. 예. 아이러니하게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요. 그래서 보험을 건강보험 평가단이나 심평원에 나온 것처럼 보장을 좀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그런 부분들 위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빈도 질환,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포커스를 주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것도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부분 정리하신다고요? 아, 그러니까 기존 처음 건 유지하시고요. 두 번째 거는 네. 정리할 거예요. 두 번째 상해 실비 있죠? 네. 네네. 그리고 뭐 상해 입원일당 갱신형 이거 다 정리할 거예요. 네네. 여기에 보면 물론 암 진단금 있고 11대 암 있어요. 네. 천만 원. 근데 요거 때문에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험료를 그렇게 비싸게 납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동부화재 두 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사진 찍어 보내줘서 이게 뭐가 뭔지. 이거 전부 다 유치는 하고 있어요. 한 회사로 가입한 거, 두 개로 네. 나눠서 가입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회사예요? 예. 아니, 한 회사가 아니고 한 상품이에요? 한 증권? 아니요. 요거 1번부터 지금 51번까지 있는 거. 네. 아니, 그 1번부터. 예. 뭐야, 이거. 이렇게. 예, 2009년도 거에 빼고, 그러니까 아, 그냥 2009년도 거 실비 있는 거 있죠? 예, 그건 네, 빼고. 그건 유지할 거고요. 그 다음 거. 예, 청춘보험. 네네, 그게 보험료 얼만데요? 이게 20년 앞에가지고 63,550원. 63,000원? 예. 왜냐면 여기에 진단금도 비갱신형 있긴 있어요. 암 1,000만 원. 뇌졸중 급성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정리해도 되는데요. 최저보험료가 있어요. 예. 네네. 여기도 적립금도 최저로 들어가도 한 2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맞아요. 예. 상해 실비 이런 거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암 진단금 1,000만 원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암 진단하고 이거 지금 암 1,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 자동차 부상 위로 써먹을 수 있는 게 특정암하고 이렇게 특정암은 이거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고요. 없어요. 네네. 저 이걸 해지를 해야 되나 그냥 유지해야 되나? 지금 암 진단금 1,000만 원밖에 없어요. 네. 그거 하나로 이걸 유지한다는 건 메리트가 없지 않나요? 네. 네. 뇌졸중 급성은 여기 없네요. 기존에 있네요. 기존에. 네. 그러네요. 근데 암 진단금 1,000만 원대는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또 정리. 네. 그래서 기존 거 있고 거기서
암진단 그 2000이나 내열증 급성 있잖아요, 기존에. 네네. 거기서 그냥 암진단 그 요즘에 솔직히 4, 5천 정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2천 있으니까 2천에다가 내열과 활성 1000, 1000씩만. 그 수술비만. 기존에 이렇게 천, 암진단비가 유사암은 또 2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요즘에는 1, 2천 되는 거 아시죠? 유사암 2천까지 돼요, 엔지에. 네. 근데 이 보험, 이 하는 언니는 이거를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렸어요. 아니, 왜 20%밖에 안 했는데 2천만 원이 나오냐고, 1천만 원이 나오냐고, 100%가 나오냐고. 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네, 몇 번 오고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진짜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약관을 그때서야 뒤져보더라고요. 네네. 그러더니 그때서야 아 이게 20% 맞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설계사 네. 제가 하면 누구도 침뱉기니까 그냥 아, 네. 아니요 그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해줬군 해줘야면서 보험을 들으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많은 설계사분들이요 약관 공부나 공부는 안 하고 솔직히 보험 판매하기만 급급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 되겠다 싶어. 왜냐면 어떻게든 영업 세일즈 해야 수당이 나오고 돈을 하루 한 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길게 보려면 솔직히 본인이 전문가스럽고 많이 알아야 솔직히 그렇죠. 보험을 많이 알아야 솔직히 누가 주변에 있어서 소개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히 어리버리한 사람 소개시켜 줬다가 야 나중에 저런 사람 왜 소개시켜줬어? 괜히 욕 먹어요. 그때 이분이 보험 안까지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예. 아유 같은 보호망인데 좀 그렇네요. 네, 네. 저는 뭐 원수에서 보호망은 안 했고요. 원수에서 되게 못했어요 제가. 예. 예. 아유 그래도 실력 좋으시다고 소문 자주 하시던데. 아니 아닙니다. 그때 이제 지인 가지고 이제 그랬고요. 일단 자 두 번째 따님. 네네. 네. 아 그 첫 번째 따님은요 고자면 갑상선 근데 부담보가 나와요. 예. 갑상선 부담보하고 예. 한증이 있으니까. 네네. 그 강 아 참. 저희 딸 저것도 고지를 해야 되나요? 아토피 피부? 그거 며칠 치료 받으셨는데요? 그거는 좀 오래돼가지고 치료 받다 말다 맞다 말다 그냥 제가 그냥 심플하게 딱 세 가지예요. 최근 3개월 1년 이내 검사 5년 이내 2번 수술 7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때문에 검사를 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피부과 가서 진단 받고 약 3일치 받고 이렇게 해서 먹고 있는데 그거는 뭐 고지사항 아닌데요? 네. 네네 고지사항 아니에요. 네네, 네네. 그냥 그것만 고지하면 돼요. 근데 설계사분들도 고지상 제대로 몰라서 고지 안 해도 되고 고지해가지고 막 피부 네. 뭐 3년, 5년 부담부 나오고 그런 경우 많아요. 네. 할증도 되고. 네. 네.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비가 오니까 덥네요. 일단은 저 이제 두 번째 아드님 과거 네. 고지력은 없는데요. 네. 일단은 95년생이시잖아요. 네. 똑같아요. 네. 그 뭐 상해 입월 따위나 중환자시나 그 다음에 짜잘한 거, 질병삼아, 그 다음에 질병 입원일당, 요것만 빼고 유지하시면 돼요. 감액하고. 최저 네. 보험료, 적립보험료 최저로 낮추시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보험료, 불필요한 특약들은 제가 리스트 해가지고 삭제해 드릴 거예요. 네. 암 입원일당 이런 거 요즘에 잘 안 넣어요. 보험료만 비싸지. 네. 네. 물론, 이거 유지하신 지 좀 됐지만,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셔야 되니까, 삭제하시고요. 여기 뒤에도 말기 신부전 폐지랑 강경화 있어요. 이런 건 솔직히, 보험료가 얼마 안 해도 3, 4천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솔직히 보장받기 힘들어. 이런 거 빼는 게 나아요. 4천원이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4천원이면 1년이면 48,000원, 10년이면 400이에요. 아니 40만원이에요. 50만원 돈. 예, 20년이면 100만원 돈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뭐뭐 삭제한지 리스트 보내드릴 거니까 체크하지 마세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거 부분적으로 10만원짜리 삭제하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 보면 여기 또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통합보험에 그냥 실비 다 넣으면 되지 여기에는 없는 게 또 여기에는 있고 막 이래요. 아시죠? 그러니까 보험료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수당 때문에 어떻게든 끼워놓고 맞추려고. 아 착각이네요. 그 뭐냐면요 83,000원째 여기에 실비가 다 있어요. 83,000원요? 네네. 아 2009년도 거요? 네, 7월 달에 이때 여기에 실비가 다 있거든요. 여기 거 유지하고요. 상해나 질병 일단 삭제하고요. 제가 체크했는데 근데 갱신형 암진단 거 삭제하고요. 몇 가지 삭제하고 요걸 유지할 거예요. 요걸 유지하고 10만짜리 거 정리할 거예요. 아우 제 생각하고 너무 똑같네. 네네 이거 정리할 거예요.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해요. 네네 그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진단금이 뭐 그 암진단 거 1,000만 원 있고 뇌 쪽이 없네요. 네. 암진단은 달랑 1,000만 원 있어요. 뒤에
거가 10만원짜리가 내 혈관이. 아, 거기 말고, 근데 그거, 예, 그거 말고, 그건 정리할 거니까. 아, 거기 있긴 거야? 있는데, 거기 되게 어설프게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암진단 그 83,000원짜리에 암진단 그 1,000만원짜리 이제 있으니까, 아, 네. 3,4천원 더 올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95년생이니까, 아직 30대 전이니까 농협계 저렴하겠네요. 가성비 굿. 이제 고지상이 없으니까. 농협권에 보험료 되게 저렴해요. 그런데 고지상 있으면 얘들 심사 잘 안 해줘. 그리고 지금 3일 정도 걸려요, 심사가. 네, 그래서 농협 쪽으로 해드릴 거예요. 가성비 굿. 거기에 암진단금이나 내열과 허혈소 2,000씩.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하면 질병 후유장에 넣어드릴 거예요. 네. 네, 수술비랑 같이. 그래서 기존에 보험료가 10만원인데 쫙 줄여가지고 납입 면제도 되니까, 그래서, 네네. 한 8만원 선으로 해드릴 거예요. 7, 8만원 선으로. 전체적으로요? 네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쫙 리스트를 내본다. 뭐뭐 삭제하고, 뭐뭐 유지하고, 그거 다 관출해서 예. 다 해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예. 네, 걱정 마시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거 제안서는 이거 하고 나서 예. 내일 정도 보내드릴 거예요. 제안서는. 네. 보내드릴 건데, 지금은 제가 뭐뭐 정리하고, 뭐뭐 하셔라 그 문맥만 가이드라인 그것만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뭐, 여기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이거 기존에, 그러니까 여기 좀 보험 내역들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좀 꼼꼼하게. 아, 그러면 저 꼼꼼하게 예, 예. 여기서 더 보완해드릴 거고 더 보험료 저렴하면서 보장 크게 해드릴 거예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네, 일단 네. 뭐 지금 30, 40분 정도 했는데 일단 고생하셨고요. 아이고, 저보다 선생님 오셔야죠. 예, 지금 아직 7명 더 남았어요. 예, 지금 꼼꼼히 해서 밤 12시까지 네, 토요일인데 해야 되니까. 일단 네. 감사하고요. 내일 정도 제안서 보내드리고 뭐뭐 삭제된지 리스트에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